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빅데이 첫 소식입니다. 기독교 군종교구가 지난 14일 국군 중앙교회에서 비전 2030 실천운동 양육파송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6월 19일 국군 중앙교회에서 열리는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의 방향성과 거점교회 홍보부스 운영, 군장병 양육 파송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마련됐고, 김옥은 군종목사의 군인교회 양육고제 활용 가이드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비전 2030 실천운동 파송축제에 대한 소개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총무 양재준 목사는 매년 10만 명의 군장병을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걸 목표로 자대 배치 이후에 언제든지 파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의 시간에 전 합참의장 이필성 장로는 군교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전하며 군 장병들끼리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자리가 필요하다며 군종 목사뿐만 아니라 양육교사와 함께 사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명씩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조그만 교제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교제를. 이것이 협동에서 하는 출발입니다. 민간교회를 동원할 수 있는 출발이라 이거. 양육교사가 필요하고 양육교사는 병사들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통일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한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한국교회 양육 연결이 미흡했다며 세례받은 병력을 어떻게 한국교회에 연결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육이 된 상태에서 연결이 미흡했다. 이런 차원에서 비전 2030을 이제 새로 우리가 모토를 가지고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세례받은 병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군선 현장에서 잘하고 한국교회를 연결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주 참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석대학교 학생자치단체와 모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백석대학교 동문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스승의 날을 앞둔 14일 은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고 스승의 날 아침에는 학생자치단체에서 카네이션과 롤링페이퍼를 들고 대학 캠퍼스를 다니면서 은사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백석정신아카데미 성종현 사무총장은 교직원과 학생자치단체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육행정에 더 힘쓰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백석대학교에 졸업하신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귀한 꽃과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설립자 우리 장종현 총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생명을 살리는 교육, 행정에 더욱더 힘써서 생명을 살리는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수 홍의사 공식 팬카페 토스트가 홍의사의 생일을 기념해 모금한 후원금 512만 원을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가수 홍의사의 이름으로 탄자니아 음소메라 지역에 컴패션 어린이센터 교실 건축 사업에 사용되고 총 160여 명의 어린이 교육 환경 개선과 양육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 컴패션 관계자는 가수 홍익상님과 팬클럽 분들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선행이 탄자니아 음소메라 지역 어린이와 그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최근 영화 야소가 시사회를 갖고 한국계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영화 야소를 만든 윤진 감독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5월 초에 시사회가 있었고요. 또 그 전에 북미 6개 기독 영화제에서 최우수 단편상, 또 최우수 외국어 단편 영화상 등을 수상하시는 그야말로 쾌거가 있었는데 먼저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저도 야소를 만들고 네. 그 해외 영화제에 지원 출품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런데 8군데에서 노미네이트가 됐고 네네. 그리고 6군데에서 상을 주셔서 제가 또 최우수 단편 영화상을 주셔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네. 네, 네. 특히나 이렇게 네. 북미 쪽으로 출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기독교 영화제를 알아봤는데요. 네네. 거의 북미 쪽에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먼저 이번 영화의 내용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후기 조선시대가 배경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그 한글 번역된 성경책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조금 영화에 담았는데요. 네. 그 사대부가의 명망 높은 사대부가 장손인 제후가 어느 날 말을 타다가 낙마에서 사고가 나서 불구가 돼요. 그래서 전신 마비가 돼서 네.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데 어느 날 집안의 종아이가 성경책을 가져와요. 성경책은 이것은 생명의 책이고 죽은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이 책을 보면 살아난다 이런 네. 얘기를 듣고. 그 집안의 집사에게 그 성경책을 줍니다. 그 집사가 그 얘기를 듣고 누워있는 제후의 방에 성경책을 도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제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번 작품 언제부터 좀 준비하셨던 건지 이 부분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첫 시나리오가 나왔던 거는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2021년도에 담이라는 기독교 웹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고 나서 그 해에 바로 준비해서 야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네네. 혹시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 제가 사실은 한국 기독교 교회사나 여러 가지 기독교사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에 관련된 그 시나리오를 쓰다가 제가 여러 자료를 보고 한국 기독교 그 초대 선교사님들의 그 역사들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감동받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조선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복음을 받았던 그 조선시대 사람들은 네. 성경책을 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상상했을까? 그러게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고, 제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사로잡혀서 네. 몇날 며칠 굉장히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운보 김기창 선생님, 화백 선생님의 그 예수생애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동양화 그림책을 보고 굉장히 그 갓쓴 예수님을 보고 저도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 고정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갓쓴 예수님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상상했다면 네, 한복 입고 갓쓴 예수님을 상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보 김기창 선생님 그 그림 성화들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그런 동양화 애니메이션을 담게 된 겁니다. 네. 듣기로는 이제 감독님께서 기독교 영화를 계속 이제 만들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작품들을 좀 만들어 오셨습니까? 전 사실 영화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영화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담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기독교 영화로는 두 번째 작품인 야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그야말로 네. 오랜 시간과 과정을 이제 겪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과정 중에서 감독님은 좀 개인적으로 가장 좀 험난한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전 야소는 네. 조금 더 이제 영화 만드는 일은 사실은 다 고생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냥 쉽게 그냥 디지털 노가다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우선은 저예산 영화여서 시대극을 만들기에는 좀 많이 험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시대극을 만들려면 우선은 뭐
세트나 뭐 의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저예산 영화, 아주 저예산 영화로 이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시기에 둘째 아이를 또 가졌었어요. 그래서 야소 촬영하던 11월 달이 제가 임신 7개월이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네네. 그리고 많은 여건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그 회차도 굉장히 단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1인 다역을 했죠. 예.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네네. 이런 훌륭한 영화를 또 만드신 건데,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그러니까 영화를 전공하진 않으셨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감독이 되신 과정도 궁금한데. 아, 저는 사실은 이제 미술을 전공했어요. 아. 네, 그리고 현대미술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사실은 현대미술 하면서 많은 매체들을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요즘은 뭐 영상도 다루고 뭐 소리도 다루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복합 매체로 이제 현대미술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화를 제가 영화에 대해서 마음이 사로잡혔던 게 30대 초반이었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영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영화의 어떤 그런 그 스텝으로 참여를 하면서 미술 감독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 영화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보고 굉장히 많이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예술의 한 영역이야.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네네. 이거 어떤 매뉴얼만 알면은 영화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서점에 가서 영화 제작 핸드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순서대로 영화를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영화를 그때 스텝으로 참여하고 너무 영화 반해서 영화를 찍겠다고 결심하고 첫 영화를 바로 시나리오에서 바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때 정말 좀 깜짝 놀랐죠. 영화 만드는 네, 굉장히 어렵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독학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네 시나리오도 독학으로 많이 썼고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의 그 유튜브 학교예요. 네. 네, 네, 많은 그 전문적인 그 자료들도 많고. 예전에 이제 제가 한예종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그 일반인을 도서관을 개방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아, 네. 그래도 미술을 전공하신 네. 부분은 뭐 네. 예를 들면 내가 한 영상, 한 씬을 어떻게 찍어야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을 받으실 것 같긴 해요. 제가 아주 많이 도움이 받는데요. 네. 그 미장센 구성하는데 그 많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미술 소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미술 세트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한다거나 할 때 아주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저 회사님으로서. 네. 요즘 이제 워낙 영상 시대라서 네. 사실 자신의 생각을 어떤 형태로든 영상으로 이제 남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도 네. 하고 네. 또 청년들 중에는 또 감독님처럼 그렇게 되는 꿈을 또 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기동문화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 어떤 좀 조언들 그리고 어떻게 좀 의미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뭐 미디어 시대라고 얘기하기에도 네.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 있었죠. 저희가 이제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미디어 세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이들은 유튜브로 학교를 갔고 그리고 그 아버지들은 대부분 줌으로 회사를 가고 그 쇼핑도 미디어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 엄청나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미디어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담는다면 이게 또한 미디어 사역이 되고 선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정말 그 미디어 만들기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네. 가볍게 돼 있고 굉장히 고성능의 어떤 그런 저기들이 많기 때문에 미디어 만들기 아주 좋은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영화 야소 앞으로 어떻게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그 커넥트 피처스라는 그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 저희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후에는 공동체 상영이나 교회 상영 같은 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커넥트 피처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고화질의 그 영상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커넥트 피처스라는 채널을 통해서 지금은 일단 상영을 할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과 기도 제목을 좀 듣고 싶은데요. 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또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150년이 안 됐죠.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이게 확실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미국 다음으로 저희 나라가 선교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교회가 가장 많은 그런 또 나라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불과 너무 짧은 그 시간 안에 이렇게 거의 레볼루션이죠. 이렇게 됐다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한데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 그 선교사님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도 너무나도 주옥 같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그리고 또 70년대, 80년대 저희 그 부흥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부흥에 80년대 초반에 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내용을 좀 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아들이 어릴 때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때 울면서 집에 왔어요. 나는 목사님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 목사님이 되고 싶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변 친구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앉혀놓고 기독교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해가는데 기독교의 발전과 거의 동일한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결코 우리의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한테 얘기를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영화화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국 교회사의 대단함과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야소 윤진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영화 또 문화의 힘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시청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